수명이 무진장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AI가 의학과 접목돼서 밝혀지지 않던 골치병, 난치병들 다 치료하게 될 가능성,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 AI가 무진장한 속도로 단백질 이런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시간 걸린 건데 다 분석해내고 신약을 완전히 다 개발하고 골치병 없어지는 시기에 온다고요. 진짜란게. 네이처지에서 본 게 있는데 알파고 개발했던 참이스인가 신약 개발에 요거를 접목시켜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근본적인 이런 원리까지 AI가 파헤치고 있어. 되게 빠르다고. 10년, 20년 걸리는 신약 개발이 1, 2년이면 쪽딱 끝나는 시대가 와. 분명히 얼마 안 남았다고. AI 시대는 내가 놀란 게 한국의 YTN 뉴스를 보니까 AI 영화 페스티벌이 열렸더라 한국에서. 내가 몇 달 전에 AI가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다. 조만간에 영화도 나올 거다. AI로 벌써 나왔어? 제대로 된 영화는 아닌데 어찌됐건 시도가 된 거야. AI로 뚝딱 방구석에서 컴퓨터 하나만 가지고도 영화를 만들어. 아무런 조명, 촬영, 배우, 각본 없어도 돼. 혼자서 방구석에서 영화를 다 만들 수 있다고. 아직은 허접한데 시작이 됐어요. 페스티벌을 하더라. 내년이 싱귤라리티라는 특이점. 몇 년 전부터 레이 커즈와일이 주장했던 특이점이 내년이야. 2025년. AI로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다들 걱정이 많어. 어떻게 돈벌이를 할 게 있을까. 계속 아이디어 내봐. 그리고 AI 관련주 주식 사서 돈 버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가 방금 언급한 AI로 만든 영화, 요거를 AI 영화사를 만든다든지. 내가 그게 대단하게 엄청난 자금력이 필요한 거 아니야? 지금까지 기존의 영화 산업에서 일하던 각본, 촬영, 각 분야 전문가들 모아놓고 그분들은 AI 영화를 만드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없으니까 AI 기술 전문가 하나 놔두고 영화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영화 스토리를 만들어서 구현을 해달라 하고 조명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 해달라 하고 AI 영화사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런 예술 쪽에 관심이 있다면 가망성 있겠어? 하겠지만 시작 먼저 한 사람이 다 벌어가. AI를 활용해서 돈 벌 방법은 무궁무진해. 완전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야. AI를 잘 활용하려면 기존 지금까지의 각 산업 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지식이 필요해. 노하우가. 사진 작가들도 다 사라진다고 하지만 카메라 사진 작가 전문가들이 조명, 어느 각도, 어떤 셔터 스피드, 조리개 이런 거를 ChatGPT 같은 AI에다가 제대로 입력을 하고 노하우가 있어야지 더 좋은 AI 사진이나 그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불안한 시기긴 해요. 원래 세상이 바뀌기 전에 불안한 건 사실이야. 우리는 AI 시대에 못 쫓아가면 어떡하지? 근데 걱정 안 해도 돼. 공부를 하고 우리가 따라가려고 노력 안 해도 세상은 살기 좋아지는 거야. AI 시대 되면 기본소득은 당연히 해야 되거든. 베이직 인컴. 기본소득을 안 하면은 전 인류가 공멸할 수밖에 없어. 자본주의 세상에서. 자본주의 경제를 돌리려면은 급여 생활자들, 돈을 버는 노동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노동자들이 필요가 없어지면은 대기업들은 돈을 뭐 해서 버냐. 아무리 인력 줄이고 저렴하게 AI로 뭐든지 만들어낸다고 해도 사줄 사람이 있어야지 회사도 돈을 버는 건데. 그래서 돈을 뿌려주고 돈 넣고 돈 먹기를 하자. 이게 기본소득이야. 쉽게 얘기하자면 놀면서 돈을 쓰게 만들자. 인간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전국 차원에서 해야 돼. 우리가 최적의 국가라고. 그래서 인간은 남는 시간에 기본소득 받고 놀러 다니고 취미 생활하고 예술하고 그러면 좋은 거지. AI 시대가 만드는 미래가 과연 유토피아가 될 것인가, 디스토피아 지옥이 될 것인가 생각들이 다들 다른데 나는 개인적으로 유토피아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해. 왜냐면은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따박따박 들어오고 공짜로. 그러면은 세상은 평화로워지는 거 아니야? 세상이 왜 살기 X되졌겠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가장 큰 게 돈이라고.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돈 때문에 싸우고 사기치고 죽이고 폭력을 가하고 범죄를 가하고 이런 세상이 점점 평화로워지는 거 아니야? 완전한 유토피아로 가는 길이 기본소득으로 열린다고 나는 보거든. 너무 희망회로를 돌려서 부작용까지는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인간은 여유가 있고 돈 있고 이러면은 평화로워져요. 내가 그걸 느낀 게 미국의 워싱턴 DC의 할렘 같은 완전 흑인 지역 범죄 동네에 있어. 거기는 택시 기사도 안 가. 흑인들도 배우거나 돈 있는 흑인들은 그 동네에 지나가기도 싫어해. 거기 가면 털리니까. 강도들 있고 마약 중독자들 드글드글하고. 내가 거기가 재개발된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건물을 사고 거기에 리커스토어랑 대단한 빌딩이 아니고 2층짜리 옛날 건물이 있어. 미국에 앞에는 작은데 뒤로 긴 거 있어. 그런 100년 된 건물이 있어. 그거를 사서 리커스토어랑 그로서리 스토어 요거를 내가 키운다고 들어갔었는데 흑인 지역이야. 방탄유리 쳐놓고 물건 팔고 이런 데인데 거기 손님들 반 정도는 마약 중독자야. 얘네들 중학생 때부터 대마초 피더라고. 이 동네는 완전 저교육 저소득 마약 중독자들. 내 가게 앞에서 2주 동안 7명이 죽었어. 마약 딜러들끼리 막 총질하고 이래가지고 나와바리 구역싸움 하다가. 워싱턴 DC의 노스 이스트 지금은 백인 지역이 됐어요. 재개발이 돼서. 근데 거기서 보니까 내가 영화에서 보던 쿨한 흑인들이 아닌 거야. 얘네들 미안한 얘기지만 동물 같았어. 이건 동물보다 못한 들이구나. 흑인들은 인종차별이다 별의별 거 절도다 또라이들 세상이었어. 근데 이 동네에서 자라던 애가 워싱턴 위저즈라고 농구팀 프로 입단이 된 애가 있는 거야. 미국의 흑인들은 가족 하나가 잘 되면 친척들 가족들 다 챙겨줘야 돼. 근데 얘가 워싱턴 위저즈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개천에서 욕나가지고 그 가족들이 너무너무 마약
빨고 그런 거지 가족이었는데 너무 성격들이 좋아지고 평화로워지는 거야. 이게 돈 때문에 흑인들이 원래 예술, 음악 이런 재능 있고 평화로운 애들이야. 개그 본능도 있고 재밌고 흑인 애들 배우고 돈 있고 이런 애들은 세계에서 제일 멋있는 애들이야. 근데 싸가지 없던 가족들이 너무너무나 신사들이 되고 매너가 좋고 이게 변해. 이게 다 돈이라고. 돈이 인류의 자본주의 세상에서 해결이 되고 전 세계인들 대부분이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굶어죽고 개고생은 안 하는 세상이 되면 얼마나 행복해지겠냐 이거야. 예술이 발달하고 행복한 유토피아가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이념이란 거 성공한 적이 없잖아. 공산주의다 보다. 이념은 성공할 수가 없어. 인간의 욕심이란 게 있고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념은 아니야. 돈이 정답이라는 얘기야. 인류는 자본주의가 세상을 망조로 안내했지만 이걸 다시 복원시킬 수 있는 것도 돈이야. 기본소득. 물론 AI의 무차별적인 개발, 견제장치 없는 개발이 인류에게 큰 종말까지 도래할 수 있는 걸로 발달할 수도 있어서 규제책이 필요하긴 해요. 잘 규제해가면서 AI를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위험해. 얘들은 규제다 보다 없어. AI의 몰빵이야 얘들은. 별의별 법들도 생길 거야. AI 관련된 법들. 근데 지금 웃긴 게 뭐냐면 AI의 급속한 발달로 데이터 센터 같은 거를 많이 져야 되는데 그게 엄청나게 전기를 소비를 많이 해. 그러면은 탄소 소비도 늘어나고 열 많이 나고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도 오늘 얘기를 하던데 AI 기술 발전 속도 대단하고 데이터 센터의 확산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전기 생산량이 이걸 못 따라올 것 같다는 거야. 친환경으로 가고 있는 시기인데 친환경으로 가서는 과부 못할 것 같은데 전기 소비량을. 그래서 원전을 친환경으로 해서 갈까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아직 좀 더 지켜봐야지 알 것 같은데